자, 이 주식 투자를 할때 뭔가 여윳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.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한 상황이고, 사실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. 없지만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. 아, 이 돈은 그래도 뭐 없어도 된다라는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. 실제로 없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. 그런 건 없죠. 그런 상황인데, 이 여유가 있는 돈은 그런 이제 뭔가 여유로운 부분이 있죠. 자, 이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뭔가 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믿음이 좀 있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그러면 이 배짱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가질 수 있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보니까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, 투자를 딱 해가지고 돈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열심히 조사를 한것 같지만, 내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한다, 1%라도 하락을 한다,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는 게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자, 보통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, 여유가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. 내피 같은 돈인데 들어가자마자 벌써 1% 손해를 봤구나,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, 여유가 있는 돈이고 내가 조사를 철저히 했다 그러면 내가 최저가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런 경우 없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정말로 내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꿔가지고, 또는 똥 꿈을 꾸거나 아니면 물이 뭐 넘치는 아주 뭐 그런 아주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, 그러면 뭐 최저점에 잡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그거는 운일 뿐이죠. 운일 뿐입니다. 최저점에 잡을 수 없으면 내가 딱 들어가면, 들어가는 순간 손해를 보겠지 뭐,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처음에 들어갈 때는.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갔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하고 또 흔들어 대다가 올라갈까, 좀 시간이 걸리겠지. 아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. 자,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조사하고 들어갈 때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사실 뭐 제일 좋습니다. 사실은 분할로 매수하면은 좀쌀 때도 들어가고 더 비쌀 때, 오늘 좀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고 모레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평균값이 나오죠. 평균값, 평균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, 그러면 그 평균값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다 투자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하면 이제 올라가는구나 떨어지는구나, 요렇게 배짱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분산 투자, 분할로 투자하는 것도 사실 아주 좋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. 내가 투자할 돈이 좀더 남아있다, 그러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좀 내려갔다 그러면, 야, 내가 다 투자했는데 이거 막 올라갈 것 같고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내가 몰빵 이래가지고 돈을 막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는데 내려가네. 그렇게 돼버리면 이 배짱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아서, 여유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예 급한 돈입니다. 급한 돈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간에 좀 이렇게 사용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 돈, 예를 들어 3개월, 6개월 아니면 한달뭐 이렇게 단기간에 어딘가에 써야 할 돈이다 그러면, 이거는 투자를 하고 이 투자라고 이제 조금만 내려가도 이 아주 불안초조합니다. 내가 여기에 써야 되는 돈인데 지금 들어가자마자 0.5%나 빠졌네, 이렇게 되는 거죠. 1% 빠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불안초조, 불안초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딘가에 정보를 찾아다니고,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가,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,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틀림없습니다. 이 급한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. 이 투자 심리라는 게, 사람의 심리라는 게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나는 다를 것 같지만 남들이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이 나도 똑같습니다. 그렇게 보면 되죠. 자, 그래서 이제 급한 돈으로 투자를
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큰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즐기지를 못하죠. 즐기지 못합니다. 예를 들어서 좀 급한 돈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요 정도 돼서 이제 좀 많이 빠졌네. 이제 올라가겠지 뭐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두 달, 두달반석달 정도 피가 마르죠. 그야말로 피가 마릅니다. 정말로 내가 왜 주식에 투자를 했을까? HLB 이 회사 보니까 뭐 펄천 태우러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다가 정말로 펄천 태우러 가면서 6만 5천 원뭐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6만 5천 원 가는 게 아닐까? 버티고 버티다가 가장 어두울 때,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대다수. 그래서 이렇게 가장 어두울 때, 야, 이건 진짜 안 되겠다. 이 저점 깨고 또 내려가는구나. 야, 이거 쌍바닥도 깨고 더 내려가네. 요렇게 보면은, 요렇게 가다가, 뭐 이거 뭐 좋은 거 갖고 해가지고, 뭐 좋은 소식 들리기도 뭐 한번 사봤는데, 잘 모르겠지만 HLB가 배 만드는 회사 같기도 하고, 바이오 회사 같기도 한데, 뭐 좋다니까 뭐 한번 사보죠. 여기 샀는데, 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샀는데, 이게 뭐한두달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,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은, 여기서 만약에 올라갈 것 같다고 투자를 했는데, 내려가 버렸죠. 자, 그러면, 뭐그 다음 좀 갔다 올라가겠지, 올라가긴 했는데, 이 주식이라는 게,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는 이 바이오주들 대부분 다 밑으로 밀어버렸죠. 완전히 작정하고 밀어버렸습니다. 요 이후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요 여기까지는 HLB가 내려왔던 부분이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바이오주들이 요 날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밀렸습니다. 이 코로나 관련주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밀렸죠. 거의 다 밀렸습니다. 똑같습니다. 흐름이. 자, 그렇게 이제 흘러가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 버리면 거의 이제 거의 뭐 불안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겠죠. 그런 상황에다가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꺾여 버리는 이런 모습이 딱 나와 버리고 게시판에 뭐 정보 뭐 있나 없나 뭐 좋다 그러는데 또 좋은 뭔가가 있겠지 하고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뭐 폴첸을 태우려면은 6만 5천 원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나 돌고 있고 이러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. 절망에. 안 그래도 내가 급한 돈인데 급한 돈이라는 것 자체가 호재가 뭐 있고 다 괜찮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. 자, 이뭐 여유 있는 돈이라도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했어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거 뭐 상당히 뭐 짜증도 견디기 힘들죠. 그런 상황이지만 여유가 있는 돈이라면 나 5년 보고 샀는데 왜? 더 내린다고? 한번 더 내려봐. 더 내려보라니까. 이렇게 이제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 거죠.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어차피 올라갈 거네 다 알고 있거든. 5년 뒤에 한번 보자, 두고 보자.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돈이다. 그러면 벌써 지금 2개월 동안 하락해가지고 난리가 났죠. 큰일 난 겁니다. 이제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러다가 결국은 요런 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내려오는구나. 와, 이거 진짜로 펄친 태우러 가는 것 같다.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자, 그러면 급한 돈들은 다 여기서 손절하고 전부 다 이제 안티로 돌변하겠죠. 안티로 돌변하고 이 HLB 순 사기꾼 같은 회사 이러면서 진영근 회장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다시는 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다.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여기에서는 이 쌍바닥 라인 잡았는데 여기에서 쌍바닥은 잡아줄 줄 아는데 한번 또 밑으로 한번 밀어버리죠. 겁을 확 줘버리죠.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털리고 아 이거 하루만 더 참을 걸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러고 이제 또 올라가는 듯 해가지고 따라 잡았더니 또 내려오니까 또 급한 돈으로 내가 여기에서 당할 수 없지. 이제 시작하는구나. 자, 30% 내가 비싸더라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 거야. 딱 도전했더니 바로 밑으로 내려쳐 버리죠. 자,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급한 돈으로 투자하면 내 마음이 불안 초조해지기 때문에 버틸 수 없습니다, 이거.
절대로 버티기가 힘들죠. 아주 힘듭니다. 아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죠. 자,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여유, 반드시 여유 돈으로 해야지 내가 큰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여유 돈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아주 같이 흔들리게 되고, 조금만 올려주면 얼른 팔아야 됩니다. 얼른 팔고 싶죠. 그러고 이제 팔고 수익이 나면 거기에 또 욕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. 욕심이 생기면 또좀더 과감하게, 좀더 여윳돈이 아니지만 아주 급한 돈다 땡겨 가지고 한번더 해봐야지, 그런 마음이 들죠. 그렇게 몇번 하다 잘못 걸려 버리면 요 올라가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 이제 됐어, 요딱 들어갔으면, 급한 돈까지 투자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조금 먹다가 한 3, 4% 먹고 왕창 손해 보는 거죠. 한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해서 3, 4% 먹고 1억 투자해 가지고 마이너스 15% 이렇게 얻어맞는 겁니다.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이게 주식 시장이죠. 이게 이 주식 시장은 IQ가 천이라 그러죠. 여기에 내가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 IQ 1000이면 나는 1001이야. 그러면서 도전해봤자 100점 100패입니다. 100점 100패.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.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게 웬만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. 훨씬 더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 중에는 5% 미만이라 그러죠. 5% 미만.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이유가. 심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. 심리적으로.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,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고. 자, 그게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, 이 DNA 자체가 뭐 5만 년 이상 형성되어 있는 이 DNA를 내가 극복하고, 거꾸로 나는 가보겠다. 그게 뭐 쉽다 그러면 누구나 주식 시장에서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다 성공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정말로 어렵습니다. 이 주식 시장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처음에 시장에 진입을 할때 내가 일단 이 시장의 우위에 서야 되죠. 우위에. 우위에 서려고 하면은 나이돈 5년, 10년 정도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돈인데 왜 어쩌라고 나 배짱 튕겨도 되고 이거 불우이웃돕기 했다고 생각하면 돼. 괜찮아. 마음대로 한번 해봐.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해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급한 돈 가지고 하면은 불안정. 그리고 이제 이 여유 있는 돈으로 했을 때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 여유 있는 돈이라면 잘 분석을 했다. 이거 뭐안갈 수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. 그러면 분석이 잘 됐다. 그러면 배짱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, 이게 배짱 여유로 가지 않고 여유 있는 돈이 불안 초조로 가는 경우가 있죠. 걔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, 그거는 이제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내 그릇을 일단, 그래서 먼저 많이 키워야 됩니다. 키워놔야지 이게 여유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고, 요게 그대로 배짱 여유로 갈 수가 있는 거죠. 요렇게 흘러가야지 주식판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아무리 여유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 그릇이 아주 작고 마음이 간장종지보다 좀더 작은 그런 마음이 대부분 사람이,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 투자자들은 다 똑같습니다.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타고 배짱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.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또 그게 따로 또 단련이 좀 돼야 됩니다. 그 경험치죠. 그게 이제 쌓이기 전에는, 내 그릇이 커지기 전에는 이 여유 있는 돈도 이 불안 초조로 가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. 그리고 투자할 때 욕심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 일단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. 무조건. 무조건 일단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. 아, 욕심 들어왔네. 안 돼. HTS 꺼. 핸드폰 꺼. 그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야 이제 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투기의 길로,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다 거의 다 투기의 길로 들어서서 투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여유 있는 돈이라도 투기의 길로 들어가면 계속 불안 초조하죠. 그리고 돈을 따면은 도파민이 막 형성되면서, 아, 내일 빨리 내일이 해가 떴으면 좋겠다. 9시 빨리 좀 열려봐. 그렇게 이제 되는데, 계속 뭐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
제자리 걸음 또는 점점 돈이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. 결국은 투자를 할 때 여유인 듯 이 부분이 배짱 여유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내 그릇이 먼저 커져야 됩니다. 그릇이 커지는 부분은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계속 그런 노하우를 쌓아야 되겠죠. 자,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